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남편 이남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6년 됐습니다. 26년간을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6년간을 제 아내의 세계 첫 개인전이 언제 돌아올지 기다렸는데 오늘에서 비로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남편으로서 감격스럽고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도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멀리서들도 오시고 가까이서들도 오시고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너무도 고맙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관장님도 안 오셨는데 관장님이 최근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이 개들이 관장님이 제 처제가 지난 여름부터 이렇게 또 명세가 악화되고 하면서 사실은 저 사람이 한 몇 개월간을 눈물바람을 하면서 작품 준비를 했습니다. 작품 준비를 했고 그러다가 사실은 불과 며칠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가 마냥 기쁠 수만 없는 그런 자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생애 첫 전시를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예, 잔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 레빈들이니까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우선 시작하면서 감사 몇 분께 감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기억 못하고 빼먹을 수도 있겠지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 전시와 관련된 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보다 제가 그냥 감사 인사 드릴게요. 박경희 작가의 대학 시절 미술학부 조서 지도 교수인 이정은 교수님께 정말 감사를 깊이 드립니다. 이번에 도록에 그리고 여기 갤러리 관장이신 송희 관장님은 지금 다른 원일로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내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늘 든든하게 미술계의 원로로서 격려와 지지를 해주셨던 기암 박용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26년을 기다려도 이 개인전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 개인전을 할 수 있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경북 여성문화예술기획회장이신 박수미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전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현수 선생님 안 오셨나요? 이번 강화 이 작품이 테라코타인데 이 구워야 되거든요. 강화에 구워야 되는데 그 소성 작업을 해준 박현수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몇 분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까먹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표 선생님도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이 준비 작업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가장 고마운 사람 이 전시 준비하는 동안 내내 엄마 옆에서 늘 예, 잔소리 들어가면서 짜증 견뎌가면서 예, 애쓴 우리 딸 혜인이에게 예, 고맙다는 말 그리고 이번 전시가 그 전에 우리 처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 지금 사실 굉장히 그 가을에 이 표구 작업하고 뭐 액자 작업하고 하면서 바쁜 미술계의 일을 지금 떠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 조카 사이가 대구에서 왔습니다. 예. 우리 조카하고 조카 사이가 왔는데 저 뒤쪽에 있는데 이번에 예, 정말 아픈 그리고 이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기금을 받아서 일부 이렇게 받아서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아마 그 기금은 국가 예산으로 마련되지 싶은데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은 무슨 뭐 의례 이런 걸 하지만 제가 평소에 우리 아래 각하라고 하시는 하는데 아는 분 아니지만 각하에 대한 의례는 막 생략하고 편하게 먼저 그러면 우리 그 대학 시절 지도 교수였던 이정은 교수님 모시고 축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적어도 처음 경주 윗세 캠퍼스에 교수로 내려와서 지도를 했다라는 인연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지도하기보다는 뭐 그때도 학생 때부터도 탁월해서 오히려 제가 배우는 입장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래 와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삭막하고 혹은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하나 이렇게 바닷가에서 사연이 있는 조약돌 하나 주워서 애지중지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미술은 바로 그런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도 저는 이 가정이 1년 소득액이 얼마 정도 되겠고 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되겠다. 한 요즘 인테리어 풍수학자들이 또 얘기를 해서 해바라기 꽃이 그냥 정신없죠. 그죠? 예. 이 집도 해바라기 꽃, 저 집도 해바라기 꽃입니다. 이런 작품 하나 어디 아파트에 조용한 곳에 하나 있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남편 출근하고 나서 내가 좀 괴로울 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박 작가의 작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얼굴의 동작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도도합니다. 약간 들거나 약간 내리거나 하면서 살짝 와요. 하면서 외로움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야기 시키면 얘기를 아주 재밌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박경리 선생의 작품의 특징은 어떻게 감상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고즈넉하게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둘이서 안고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나 조용하게 묵어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전을 한 50회 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전이 가장 중요하고 근래 와서 저도 작품이 잘 안 팔립니다만 첫 번째 작품은 그때 300점 가까이 가지고 야외에서 전시를 했는데 지금 한 20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앞으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박경희 선생의 작품 중에 첫 번째 개인전 지금 이 작품이 굉장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글쎄요, 제가 박 작가한테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작가의 작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또 굉장히 뭐 눈 아니다 뭐다 세세히 얘기하지 아니하고 동글동글동글 하면서 묵시적으로 굉장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감추는 듯한 그러한 볼륨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또한 이 작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는데 부디 첫 번째 전시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전시부터는 좀 쉽습니다. 좀 후원자가 좀 있으니까 일 많이 시키고
또 심부름꾼 딸도 있으니까 좀 심부름 시키고 노래입니다. 작가에게 노래입니다. 작품은. 그래서 하루 친종일 이 작품 생각을 하면서 놀면 하루가 참 잘 가죠. 그래서 그 참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따뜻한 느낌이 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감상해 하고 감로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법적인 자주 박경리 선생의 작품을 보시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초면에 여러분들 뵙고 함부로 말씀드린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 최영조 지부장님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지부 20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최영조입니다. 저 박경희 선생님의 조소 전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인사 축사 이런 개념이 미술협회 회장이라서 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더 선배님들, 또 작품 세계 선배, 인생의 선배, 사회의 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지목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시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첫 번째 개인전은요, 너무 고통이 따릅니다. 해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심정과 마음과 열정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따르는 부분이죠. 맞아요. 이 작가의 삶입니다. 작가의 세계는 저는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무와 유는 역시 한 공간에 예, 같이 있구나. 작가들이 작품을 할 때는 처음에는 있을 유를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는 무입니다. 작품 세계에 빠져들다 보면은 선생님만 갖고 계시는 참다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작품에 합류돼서 담겨져 나온다고 봅니다. 역시 박경희 선생님 작품은 제가 잠시 봤지만 아름다운 마음이 무의식 속에 조용하게 펼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작가의 제일 행복한 시간을 우리 저는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그 행복한 시간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작가가 제일 행복한 시간은요, 작품할 때입니다. 작품을 할 때만큼은 진짜 행복합니다. 물론 그 속에 고통도 있겠죠. 그 행복 시간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미술협회 회장으로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인전, 첫 개인전에 축하를 많이 해주신 분이 있다는 것은 선생님 삶도 아름답게 잘 갖고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두서없는 인사, 축사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 박경희 작가의 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카카. 미흡하고 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저에게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신 저를 아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멀리서 와주신, 네,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계 첫 전시의 간격은 이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간단히 고마움만 표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가끔씩 공황 상태로 옵니다. 늘 부르던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하가 박경이었나 박경이었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제가 공황 상태로 와서 소개를 못 드리면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넘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여기 계신 분은 저희 친형님이랑 마찬가지로 가까운 형님이십니다. 그 정신세계사 편집 주관을 오래 하셨고 정신세계 관련 영상 서적 관련해서 연구 서적을 한 수십 권, 몇 번 번역하셨죠? 한 40여 번 정도 번역하신 분입니다. 원래 출신은 경주시인데 지금 단양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 멀리서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 이사님이시고 한살인 경주 이사장님 정미라 선생님이십니다. 부산성 오신 네, 뭐 문화기획 하시고 하시는 신선명 선생님이십니다. 혹시 똥꼬치라는 책을 읽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책들을 별로 안 읽으시는 책들을 별로 안 읽으시는 네, 똥꼬치라는 베스트셀러 예, 작가십니다. 그 베스트셀러는 뭐 사실은 치매 어머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쓰시는 그리고 소농혁명 이렇게 작은 규모의 농사를 통한 어떤 산업구조의 혁명 이런 걸 부르짖는 글을 계속 쓰시면서 책을 내고 계시고 젊었을 때는 노동운동 하실 때는 선동연세 대가였어. 전라도 장수에서 오셨습니다. 전희식 선생님. 예, 우리 주상중 선생님은 저희 제가 사는 골짜기 같이 살고 계십니다. 예, 젊어서 노동운동 하시고 지금 골짜기에서 펜션 운영하면서 또 마을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주상중 선생님 고맙습니다. 경주 사랑방 한의원 이상우 원장님이십니다. 예, 어제도 저녁을 사주신다 그래서 우리 나와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예, 이상우 원장님이십니다. 일행이신가요? 예, 더불어민주당 경주 지역위원장이신 한영태 위원장이십니다. 작품이 저를 많이 닮아가 마음이 되겠군요. 역시 그 작가님이 저하고 생각이 좀 같은 게 많아서 뭔가 같이 하죠, 그죠? 제가. 네, 국악인 권문경 선생님 요즘은 캘리그라피 예, 작업에 몰두하고 계신데 같이 다녀가셔서 오늘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예, 오늘 이렇게 와주신 권문경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 딸 이혜인입니다. 예. 저희 딸의 남친 김정호입니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밖에 너무 많이 계시네요. 이 밖에 계신 분을 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송희 과장님 예, 오셔서 예, 인사 좀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이 도자기 유명한 연변에서 연변대학에서 도자기 강의를 하고 계신 박종일 선생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박종일 선생님. 예,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연변대학이 굉장히 큰 대학이더라고요. 예, 우리 민족 대학입니다. 계시니까 소개하기 그렇네요. 이완웅 선생님 오셨고 예, 미술이 이혜영 선생님 오셨고 박수미 선생님 또 이렇게 제가 다 모르겠네요. 김희원 선생님 우리 마을에 살던 선생님 오셨고 국악인 김순정 선생님 오셨고 내라에 사는 제 친구 최규환 선생님 왔고 멀리 원주에서 고애도 하고 또 도조
도조도 하는 정환석 선생님 오셨는데 형님 여기 와서 도조가 무엇인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그리고 제 친누나 되는 이금수 예, 예, 왔고 예, 제가 갑자기 한 번씩 이름 헷갈립니다. 예, 아, 이 정환석 선생님 예, 옆집이 되시는 분도 오셨는데 예, 어, 갑자기 또 헷갈린다. 예, 우리 누나도 오셨고. 예, 제가 누나가 말을, 제가 갑자기 한 번씩 공항 상태로 옵니다. 정성주 선생님 오셨고. 예, 그리고 후각하시는 정성용, 예, 판소리 하시는 정성용 선생님 오셨고. 예, 또 갑자기 행해진데, 내가. 예, 최기와 옆집이 되신다. 네, 갑자기 한 번씩 이름이 헷갈립니다. 예, 권숙향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저쪽에 박문선 선생님도 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 촬영을 하고 계신 분은 경주 결의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중형 운영위원이십니다. 예. 아,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돌아서. 아, 이분은 우리 딸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예, 관계가 좀 묘연합니다. 우리 딸이 실제로 엄마라고 부릅니다. 서울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농사를 지으시겠다고 충북 괴산에 귀향을 해서 지금 농투성이로 살고 계십니다. 예, 이단아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 고감서승암 선생님, 뭐 연극도 하시고 뭐 다양하게 활동을 공부기도 하시고 상여소리 연구소를 운영하시고 예, 고감서승암 선생님이십니다. 마산서 오셨습니다. 마산결의하는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이영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옆집이 되시는 전계연 선생님은 지금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큰일을 해보겠다고 칼을 갈고 계십니다. 예, 실제로 칼을 갈아주는 경주 시민들의 칼을 마산 시민들의 칼을 갈아주는 예, 그런 봉사를 하면서 시민성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 저희 마을에 계신데요. 부산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고 노동 상담도 하시다가 저희 마을에 와서 계신 시민사회 원로이신 네, 하동상 선생님이십니다. 예, 같이 현지에 사실 최연자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박경희 작가가 늦었지만 오히려 이날을 기회로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딸 혜인이가 끝반세 예, 정성준 선생님 예, 소개하다가 내가 누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예, 예, 딸 혜인이가 박경희 작가의 누나에게 예, 꽃다발을 전제할 때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좋은 전시회를 연다 그런 것이 저로서는 매우 기뻐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마음모아 기원합니다. 매제도 훌륭한 노래를 불러서 보기 좋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톨릭 의대 계시다가 이제 퇴임하시고 우리 경주 결의하라 최승우 공동 대표님 방금 오셨네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프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